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 한번 도전해볼까? 안 되면 뭐 안전자산으로 가지 이런 약간 여지의 판을 좀 열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어떻게 보면 환율 네. 달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1,400원은 결국 넘어섰잖아요. 주변에 네. 뭐 유학생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은 엄청 걱정을 하던데 사실 7개월 정도만이거든요. 1,400원이 네. 이건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선과? 아,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물론 우리 경제 시그널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 감사합니다. 채널은 네. 달러 네. 달러 베이스의 소득이기 때문에 네. 네. 아, 네. 유튜버들은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농담 반 진담 반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버들은 되게 좋아해요. 강달러 오히려요. 실제 좋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말씀 들으니까 실제로 좋아합니다. 유튜버들은. 근데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하면 네. 해리스보다 이미 추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된다라는 전자에 근데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왜냐하면 네. 레드 스윕이니까 상하원 의원들이 다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공화당 정책들이 이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네. 레드 스윕이 아닐 때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행된다라는 전제 그리고 해리스의 공약이 이행된다는 전제를 계산했을 때 정말 막대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정이 투입되려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네. 국채 금리가 치솟을 거라고 전망하면 외환 시장에서는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강달러로 반영이 되죠. 또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움직이는 드라이브를 거니 당연히 그것이 반영된 미국 경제의 강함, 네. 스트롱함을 반영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고요. 네. 또 각종 미국 경제를 반영해주는 미국 소위 마가죠. 마가.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보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만 나홀로 강하겠구나.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 경제만 나홀로 골디락스를 보이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국채 금리를 강하게 만드니까 세계 경제의 주요국 금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데 미국 국채만 더 강하게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더 높여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좀 강해지는 움직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강달러지만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순환이 될 수 있고 사실 어려운 이제 단계가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트럼프 감세 정책 여파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기업 뭐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라든지 그런 지금 뭐 금리 인하에서 이제 연구개발 하겠다고 막 이렇게 반가워하던 바이오 업계도 있었는데 여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분석하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좀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출 기업들은 유리하고 네. 내수나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불리하다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좀 수치로 분석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5년에 한 번씩 보면은 투입 산출표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네. 거기에 있는 시트 중에 작은 시트 한두 개를 잘 활용을 하면은 각 산업별로 생산을 유발하는데 수출이 기여하는 것, 수입이 네. 기여하는 것들을 계속 뽑아낼 수가 있어서 결국에 이 산업의 이제 매출에서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총 원가에서 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하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얼마만한 규모로 또한 혜택을 보게 될지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요. 네. 제가 그걸 이제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1,450원 환율까지 계산을 했었는데 1,450원이요? 그 엑셀을 네. 제가 분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네. 현재 엑셀이 1,400원까지 분석한 엑셀까지만 확보를 다시 해가지고 네. 지금 1,400원까지만 이제 계산한 결과인데 1,450원까지는 안 가는 걸로 사실은 네. 제가 2022년도에 어떤 모 S그룹의 요청을 받고 네. 전망치를 하면서 그때 1,450원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직하고 회사 옮기고 하는 와중에 DRM에 걸려가지고 가지고 나오지 못한 파일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1,400까지는 다행히도 갖고 네. 있어서 일단 제가 했던 거는
이 분석을 했을 때 대뜸 1150원 정도가 우리한테 유리한 환율이라고 전체 경제를 했을 때 아. 수출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네. 1150에서 1200원 정도가 어디 보면 골든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11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각 업종별로 매출 총이익이 매출 총이 얼마나 증가를 할 거냐 또 감소할 거냐 네. 이걸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또 가장 궁금하기도 하죠. 수출 비중이 높은 그렇죠. 업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환율이 1150원일 때 1150원이 과연 다시 올지 알 수가 없는 환율이긴 해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커져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2018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1150원에 1200 근처가 사실은 맞아요. 우리 환율이다라고 네. 머릿속 내리에 있었던 그렇죠. 그 수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이 상단에 가장 가까우니까 1400원 네. 이 4개 대비하는 매출 총이익이 1150원일 때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56.7%가 증가합니다. 증가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출 총이익이 이만큼 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위에 기여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용에서 많이 빠지는 게 판관비잖아요. 네. 판관비는 대부분 근데 원화로 결제가 되니까 네.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사실 오히려 비중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아, 인건비는 네. 원화로 되니까. 근데 수출했을 때 우리 매출 들어오는 거는 다 이거는 달러로 달러잖아요. 계산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지난 3분기 SK하이닉스 분기 서프라이즈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었는데 그때 상당 부분은 사실 고환율 효과도 있습니다. 아, 똑같은 물론 HABM을 네.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DRAM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환율이 만약에 1400원, 1350원 정도였죠 아마도 네. 그게 아니라 한 1200원 미만이었으면 아마 그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안 나왔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 환율이 고환율일수록 무조건 좋다.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는 전체 산업을 본다면 네.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아닌데 물론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산업을 저는 산업 위주에서 네, 보니까 네. 산업 위주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골든 환율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말고 또 한두 가지 더 말씀 주실 게 그러니까 있으세요? 수혜가 되는 왜냐 안 좋은 거를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또 그러니까 그다음 반도체 다음으로 이게 영업이 어떻게 보면 수치로는 더 클 수도 있는데 네. 규모가 이제 작아서 석유화학 업종도 석유화학. 환율이 높아지면은 굉장히 어쨌든 이익 규모가 커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다 그러니까 네.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네. 근데 사실 조금 안 좋아지는 쪽도 이제 언급을 한다면은 제일 안 좋아지는 게 비금속 광물하고 비금속 광물 그다음에 아마도 목재 쪽인 것 같습니다. 목재 쪽이요? 네. 네, 이런 쪽은 네. 환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수익에 기한 효과가 커지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이제 투입 산출부 계산해봤을 때 매출 중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내수가 큰데 네. 우리가 원자재에서는 수입 비중이 큰 거죠. 원자재는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환율이 높아지면은 네. 매출은 딱히 변할 게 없어요. 어차피 원화로 모든 게 결제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원자재 쪽에서는 다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비용이 확 증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 팔리더라도 네.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이 수치들이 다 총 이익 계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익 쪽에서 변화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럼 교수님, 박사님 보셨을 때는 이 산업을 전반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부자는 감세를 하면서도 사실은 또 물가 올라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를 먹이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그러면서도 또 경제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트럼프와 해리스 이게 가장 큰 게 경제 정책과 거의 구체성에 있어서 네. 갈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 쪽에 굉장히 관심을 트럼프 행정부가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는 내려가면서도 돈 풀게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금리는 이미 피보팅이 됐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높이지 못하면서 돈 풀게 해야 되니까 지금 국채 발행 말씀하신 거고 그러다 보면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반도체주가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반도체 경기보다도 환율이 중요할 것 같다. 환율이 만약에 하방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데 네. 이제 사실은 왜냐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좀 아까 얘기했던 건 다른 괴입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이거 기업의 실적하고 또 별개라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투자 자금 결국에는 머니에 있어서의 수요처가 많이 들어와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거라서 네. 그건 결국에 환율이 하박 쪽으로 확신이 생겨야지 들어올 건데 지금 강달러 지속될 거란 예상이라면 과연 투자 자금들이 한국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가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가 이러면 주가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강달러에서는 오히려 IT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겠어요. 유리해지지만 한국의 네. IT 기업들은 좀 불리한 측면이 생깁니다. 오히려